워스큐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7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h. 247 chilling. 여러분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특히 베트남 구독자분들,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라인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격리가 끝나고 첫 녹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의 공백이 좀 있었어요. 영상 찍을 것도 많고 올릴 것도 많은데 미처 하지 못한 것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댄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도 그저께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부랴부랴 뒤늦게 확인을 하고는 영상을 촬영을 또 하는 겁니다. 댄은 사실 제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라고는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가사를 해석을 하면은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정말 가사의 깊이로서는 제가 베트남 래퍼들 중에 손꼽는 리릭시스트라고 저는 불릴 수 있는 래퍼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사가 정말 예술이에요. 정말 잘 씁니다. 댄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읽어보니까 I'm on a con 이라고 이렇게 있던데 영어로 해석을 하면은 Who wants to list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사를 해석을 해보고 또 한번 무릎을 탁 칠 수밖에 없었어요. 곡의 가사에 저는 주제라고 얘기한다면 inspiration? 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댄이 지금까지 이제 베트남 최고의 래퍼로 성장을 하면서 그동안 나는 무엇에서 영감을 받고 무엇에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왔는지, 그러면서 항상 댄이 얘기하는 그 자기 자신과 자연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잘 섞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인간사에 대해서 좀 용어를 좀 써서 말하자면 약간 인문학적 관점으로 가사를 쓴다고 해야 될까요? 가사 정말 잘 씁니다. 게다가 진짜 무슨 영화인지 다큐멘터리 영화인지 뺨치는 대단한 영상까지 함께 하죠. 이 곡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음악을 들었을 때 그래도 제 취향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곡들과 달리 약간 팝적인 느낌을 강조하기보다는 댄은 여기서는 진짜 자기 자신, 댄 바우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해주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그런지 랩벌스의 비중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댄의 I'm on a con 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항상 댄의 뮤직비디오에는 저런 뭐 아름다운 자연, 풍경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웃음) 이것도 난 표현이 재밌었어. 사실 저는 댄의 어떤 랩 스타일이나 느낌이, 랩 스타일이나 이런 느낌들이 올스쿨 스타일인 건 알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올스쿨 스타일에서 약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를 좀 재밌게 표현하는 것 같아. 자신이 어디서 영감을 받는지를 가사로 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보면 아웃핏도 되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자연의 색에 가까운 약간 녹색 이런 옷들 되게 잘 입는 것 같아. 그런 얘기 같죠? 우리가 어떤 영감을 받아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저처럼 유튜브나 음악에 대한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음악에 대한 영감을 가장 많이 받고 거기에 대한 영향이 가장 많이 끼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댄 바우가 지금까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에 영감을 받아서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가사를 보면은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아, 올드카가 너무 멋있게 나오는 거야.
뭔가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좀 점점 자기가 유명해지고 돈을 벌면서 변해가는 약간의 자신의 모습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도 있죠. 뭔가 성공을 하면 할수록 팬들이 자신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이렇게 살짝 내비치는 것 같아요. 되게 솔직한 곡이에요. 뭔가 자신을 이렇게 뭐 내가 최고의 래퍼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지금 심리 상태는 이렇고 성공을 해보니까 사실은 좀 나는 걱정되고 부담스러운 부분도 많고 되게 성공한 남자라기보다는 그냥 한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아, 수트도 멋있다. 버스 느낌이 나는데요? 오. 약간 그런 것 같아. 지금까지 성공을 내니 뒤돌아보면서 내 삶은 이랬던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느낌이랄까. 진짜 단어들만 보면 이런 래퍼도 드물어요. 자신 한 인간과 그리고 자신을 둘러싸 어떤 자연환경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가사의 소재를 넣으면서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아 대단해요 진짜. 야. 근데 약간 중후함도 있는 뮤직비디오예요. 올드카에 딱 내려가지고 수트 딱 입고 랩하는 그런 느낌들이 되게 멋있었어. 어떻게 보면 이 곡은 댄의 어떤 회고록 같은 느낌도 있어. 가사만 보면 뭔가 우리가 인생에서 느낄 수 있는 life experience라는 걸 얘기를 했을 때 댄의 가사에는 그런 말들이 가장 많은 것 같아. 어떻게 보면 나스처럼 댄도 베트남 로컬 스트리포잇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신이 영감을 어떻게 받아서 오늘날의 어떤 성공을 이루는 래퍼가 됐지만 이 장면을 보면 이제 자신의 가사로 인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팬들이 모이는 거를 이렇게 딱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책임감도 느끼는 거고. 야, 항상 댄의 뮤직비디오 음악에는 뭔가 메시지와 좀 교훈적인 메시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가사가 뭔가 인문학적 관점으로 얘기해야 되는 가사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게 댄은 항상 그래왔어요. 인간과 자연, 삶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단어를 항상 관통하는 댄의 가사였으니까 다른 래퍼들과는 참 결이 다르죠. 뭔가 자신을 자랑을 한다라든가 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랩 스킬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한다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성장 과정과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이 느끼는 생각들을 진짜 무슨 수필이나 자서전 적듯이 되게 덤덤하게 가사를 써 내려가는 게 이 해석을 하면서도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표현 하나하나가 대충 쓴 가사가 아니에요. 왜 요즘 래퍼들 막 작업하다 보면 가사 막 되게 빨리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제 예상인데 내내 가사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 한 줄 한 줄 쓰는 게 공들였다는 느낌이 저는 좀 많이 드는 부분인지라 외국인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가사의 깊이가 이 정도로 느껴지는데 베트남 현지에서는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감동을 먹고 가요. 이렇게까지 진중함을 보이는 가사가 잘 없잖아요. 그런데도 오스쿨 스타일을 꾸준히 고집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대단한 능력인 겁니다. 아 역시 제가 음악은 모르겠는데 가사의 깊이만큼은 정말 최고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